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알려드림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한남 성수동 부촌을 알아봤는데 이번엔 다리 건너 강남권 부촌 이야기입니다. 청담동 앨리스, 청담동 스캔들, 청담동 살아요. 청담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넘쳐나죠? 그만큼 청담동이 주는 이미지가 상위 0.1% 거주지 명품 부촌이라는 점이 연상됩니다. 청담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영동대교 남단까지 포진된 명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청담동 명품거리, 고급차 전시장과 초호화 주택들입니다. 압구정동 하면 아파트가 생각나는데 청담동은 고급 빌라입니다. 그야말로 하이엔드 주거지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라고 하면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은 집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분양가만 수십억 원, 100평급 대형 면적, 엄격한 보안시설과 고급 마감재로 시공된 30가구 미만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낡은 연립주택이 소규모 고급 빌라로 재건축되었고 그곳에 젊은 신흥부자, 연예인, 고소득 전문직들이 거주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동네는 평창동이나 성북동, 한남동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강남권 개발이 일궈낸 비교적 역사가 짧은 신흥부촌입니다. 이곳에선 수십억 원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년째 대한민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 초호화 아파트도 청담동에 있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청담, PH1295 이곳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번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 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면적 407제곱미터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 4천만 원입니다. 거실에서 한강 모습을 액자 속에 담듯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누가 살까요? 장동건 고서영 부부와 골프 여제 박인비, 1타 강사 현우진,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 재벌이나 연예인, 유명이사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효성빌라 청담 101 2차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8위인데요. 전용 252제곱미터형의 공시가격은 68억 300만 원입니다. 이곳에는 동국제약, LX홀딩스, BGF그룹, 태광그룹 등 재벌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가 순으로 보면 2020년 5위, 올해는 10위가 된 마크힐스 웨스트윙도 청담동 대표 고급빌라입니다. 전용 273제곱미터형의 공시가는 66억 5,500만 원입니다. 국내 최초로 분양가 3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청담동에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130억 원에 분양받아 화제가 됐던 에테르노 청담. 한강변에 위치한 29가구 규모의 하이엔드 주거지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스페인 출신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에 참여했죠.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억 원 선이며 슈퍼 펜트하우스는 약 300억 원에 달합니다. 에테르노 청담 바로 옆엔 더 비싼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센터 부지에 올라서고 있는 워너 청담이 그 주인공인데요. 총 16가구로 각 층에 한 가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분양가는 한 채당 100억 원이 넘습니다. 꼭대기층 슈퍼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350억 원에 달하죠. 이 아파트는 스카이 게러지를 도입해 집 안에 차량을 둘 수가 있어서 언론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담동이 고급 빌라로 하이엔드급 주거지라 한다면 아파트로 보면 이곳이 부촌이죠. 다음은 압구정동입니다. 청담동 바로 옆에 붙은 압구정동은 아파트 줄 세우기 한다면 가장 앞쪽에 있는 곳이죠. 한강변으로 현대 한양 미성 아파트가 있고요. 재건축이 완료된다면 국내 아파트 왕이 될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구정동의 아파트 역사만큼이나 이곳엔 재계인사, 교수, 전현직 장관 등 유명인들이 오랜 기간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국민 MC인 유재석, 강호동, 차태현도 이 동네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강 따라 반포동입니다. 반포동은 압구정동과 느낌이 조금 다르죠. 강남권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이젠 신흥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포동, 부촌의 서막은 2009년 준공된 레미안 퍼스티지와 반포자이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을 중간에 두고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데 레미안 퍼스티지는 준공된 지 10년은 훌쩍 넘었지만 서초구 최고가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전용 222T제곱미터형이 8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6년 입주한 아크로 리버파크는 한강변의 신축급 아파트로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1억 원 시대를 열었던 아파트로 유명합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옆에는 레미안 원베일리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지만 서초구 최고가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얻었네요. 지난해 1월 전용 200제곱미터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100억 원의 새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변 고급 아파트를 보면서 눈호강을 했는데요. 하이엔드 주거지인 청담동, 정통 아파트 부촌인 압구정동, 신흥 고급 아파트타운 반포동을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부촌이라도 동네마다 다른 특색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서울 부촌 나들이를 해봤는데요.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